유전자는 켜지고 꺼지면서 조절되기 위하여 또 망가진 유전자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다 어떤 그 특별한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생기가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손상이 됐더라도 그 손상된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도 이 세 종류의 복구 물질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복구 물질 1, 2, 3. 이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잘 회복될 수 있다.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이 복구 물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 이 유전자들이 켜지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하다. 결국 생기가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조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기가 오직 하나의 그 힘인데 이 힘은 알고 보니까 뭐 하는 힘이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힘이다? 자연 치유력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람들의 몸에는 다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자연 치유력이 뭐냐? 그러면 막 대답을 못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그렇죠. 왜? 근데 그게 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 왜 자연 치유력이냐? 라고 막 묻는다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니까 그 변질을 유전자의 변질을 회복시키면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질병이 어떻게 되니까 치유되니까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힘을 우리는 자연 치유력인데 그 자연 치유력의 정체는 뭐다? 생기다.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그 생기는 어디에 있는, 어디 속에 있는 힘이다? 네, 진선미.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데,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자. 그렇지, 결국 우리는 사랑이 바로 자연치유력이다. 자연치유력, 그건 생기니까. 그 생기는 우리를,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생기다. 그래서 사랑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너무너무 미우면, 미워 죽겠다 해요. 왜서? 생명이 없어지니까. 그 증오심, 미움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평생, 여러분, 사람들 보면 한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밉다, 밉다, 밉다. 누가 밉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운 게 그렇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좀 누가 좋다는 말은 참 들어보기 힘들고 다 뭐예요? 누구는 이래서 밉고 누구는 저래서 밉고 그리고 우리 말에 속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속상하다는 말. 그 속상 그래서 다 속상하다 그 다음에 뭐 난다 짜증 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루 내내 짜증나고 속상하고 밉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게 그냥 하루 24시간을 꽉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하루라는 그 24시간 동안에 이 얼마만큼 생기가 나는 시간이고, 얼마만큼 뭐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유전자가 꺼지는 시간이고,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시간인가.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내 건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24시간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자? 예, 생기를 받는 시간이 되자. 이거를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은 둘째 문제 치더라도, 질병의 치유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일단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예, 긍정적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예. 여러분, 병은 낳았는데 계속 불행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음의 행복이 질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마음의 행복을 유지해 나가면 질병 요놈은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 박수. 예. 이게 중요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유전자는 변하는데 그 유전자의 변화는 무엇으로 변화된다? 선택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돼? 행복을 선택해야 돼. 적극적으로 내 행복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안 풀리던 일들도 어떻게 자연히 풀려요, 이상하게.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파와 유전자의 관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뇌파라는 것은 뇌파를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뇌파는 뭐예요? 네. 뇌에서 발산되는 이 뇌가 발산하는 뭐예요? 전자파를 뇌파라고 그래요. 우리 뇌에서도 전자파가 나온다고요? 네. 전자파는 어떤 물체로부터 나와요? 전기가 통하는 모든 물체로부터는 전자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꺼버리면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켜놓으면 어떻게? 아주 약한 전자파가 나와요. 우리 사람 몸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 몸에서 전기가 통하나요? 전기 있어요? 있어요. 전기 없으면, 여러분, 이게 약간 김새는 얘기지만은,
전기 없으면 이 몸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인간의 몸도 알고 보니까 무슨 제품이요? 전자 제품이야. 네, 그래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죠? 이 몸에 지금 흐르고 있는 전기 다 꺼지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배터리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배터리 먹어요? 아니요. 배터리 먹어요. 배터리를 먹으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요. 뭐가 배터리예요? 밥 먹는 게 배터리 먹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 고구마를 먹는다, 국수를 먹는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그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다 배터리야. 네. 탄수화물이 왜 배터리? 그러니까 탄수화물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다? 전기가 있어. 전기.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다. 자, 탄소는 까만 거니까 탄. 여기 탄소입니다. 탄. 그다음에 수는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은 바닷물 색, 바닷물을 막 파랗다라고 치고. 이게 탄소하고 물하고 결합된 탄수화물입니다. 화라는 것은 화합됐다, 합했다라는 얘기.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 저 탄소하고 물하고는 결합이 안 돼요. 실제로. 탄소는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탄소가 저기 보니까 새까만 숯덩어리 있죠. 그렇죠? 저게 탄소예요. 나무를 쫙 태우고 나면 탄소만 남는다니까. 그 저거를 갈아가지고 숟가루를 먹기도 해요. 뭐 영양분 하나도 없어. 그럼 왜 먹냐 하면 이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계속 가만 자. 그럴 때 숟가루를 먹으면 여러분 그 나쁜 화학 물질 가스를 흡수해 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이거 봅시다. 이게 National Geographic 이게 나온 아주 유명한 특집 기사예요. 여기 보면 이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아주 재미있는 원숭이예요. 원숭이들은 나무 잎사귀 먹고 과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원숭이들도요. 가끔 가다 고기 먹습니다. 어떻게 먹을까? 고기가 땡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른 가족을 약한 가족을 공격해서 그 가족 원숭이 중에 약한 놈 잡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땡길 때는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과일 따먹고 잎사귀 먹고 그렇게 사는데 여기 보이는 이 잎사귀를 무캄바 무캄바 잎사귀라 그래. 무캄바 이 잎사귀를 먹는데 이걸 자주 안 먹어. 자주 안 먹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먹어요.
왜 고기를 1년에 한 두서너 번 먹고 이것도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먹고 그래요? 고기나 여기에 이 무컴바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참 희한하죠. 이 동물들이.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다른 원숭이를 잡아서 고기 먹는데, 또 무캄바가 먹고 싶으면 이 무캄바 숲에 와서 저렇게 먹어요. 이 기린이, 아프리카의 기린이 뭘 먹어요? 뼈를 먹어요. 맨날 빼먹는 게 아니야. 응. 어쩌다가 뼈를 먹어요. 1년에 한두 번? 왜 먹을까요? 뼈 속에 있는 그 영양소가 필요할 때 먹어요. 응. 그러면 뼈 속에 있는 영양소라고 해봐야 칼슘, 인 성분이에요. 그러면 기린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 먹고 싶어요? 뼈 먹고 싶어요? 우리는 바보같이 피 빼가지고 검사해봐야 된다니까. 그 얘네들은 피도 안 뽑아도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면 저 뼈를 씹어 먹어요. 세상에.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칼슘 속에 있는 인 성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거를 저 기린들이 자기들 몸에 인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쟤네도 왜 먹죠? 그리고 기린이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했나요, 안 했나요? 뼈를 먹으면 그 뼈 속에 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인 성분이 부족하면 뼈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땡겨. 땡긴다고. 그러면 땡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도 무캄바자 고기가 뭐예요? 땡겨요. 그러면 잡아먹어. 또 무캄바저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무슨 영양소가 부족해진 줄도 원숭이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왜 무캄바가 먹고 싶은 줄도 뭐예요? 몰라. 그저 이상하게 오늘은 무캄바가 땡겨. 그래서 무캄바가 있는 곳에 가서 저렇게 따먹어요. 따먹고 잎사귀를 먹고 이거 먹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고 나면 산 밑에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그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잘라서 태워서 이 숯을 만드는데 그 숯 먹으러 가. 숯 찾으러 갔잖아요 지금.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초콜릿 먹듯이 이렇게 먹는다고. 안 먹던 무캄바도 땡겼고. 무캄바만 먹고 나면 숯이 땡겨.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저 땡긴다는 게 뭘까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른다니까. 그저 땡겨. 그러면 우리가 땡길 때도 있고 안 땡길 때도 있죠. 그렇죠? 확실해요. 그거는. 그럼
아, 오늘은 뭐가 땡긴다. 그러면, 어제는 하나도 안 땡겼는데, 오늘은 땡겨. 그러면 땡기면 먹고 싶어요. 왜 그런 먹고 싶고 땡기는 그런 느낌이 생길까? 그렇게 느끼게 하는 물질이 생산돼서 그래요. 이 물질만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느끼는 거니까 어디서 생산될까요? 뇌세포. 뇌세포 안에 어떤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꺼져 있으면 하나도 땡기는 게 없어.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여보, 오늘 나가서 먹자. 그래.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 땡기는 거 없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순두부도 좋고, 비빔밥도 좋고, 막국수도 좋고, 생선구이도 좋고, 아무거나.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뭐예요? 꼭 요거를 먹고 싶어. 그런데 동의 안 해주면 기분 나빠요. 그 저는 상대방이 땡기는 데는 많이 가주는데, 상대방은 그 수상하게 웃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기분 나쁜 게 나와요. 아시겠죠? 참 이 남자 여자가 두 다른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땡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 뇌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특별한 물질인데, 이제 뉴로펩타이드 Y, MPY 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NPY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다 켜지면, 그제서야 뭔가가 땡긴대요. 그런데, 저 NPY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땡기는 거 없어. 그저 아무거나 좋아. 근데 저 NPY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오늘은 회가 먹고 싶다. 이렇게 땡겨. 근데 그 회가 땡길 때까지, NPY 유전자가 켜질 때까지는 땡기는 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 유전자는, NPY 유전자가 켜졌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킨 거예요? 사랑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 생기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생기로 보내서, 우리 뇌세포 안에, 어느 구석에 NPY 유전자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정확한 위치에 있는 NPY 유전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딱 그 사랑이라는 생기로 신호를 딱 보내면 세상에 꺼져 있던 NPY 유전자 켜진단 말이에요. 켜지면서 동시에, 예, 또, 사랑이 와서 뭐라 그래?
생선회 안 먹고 싶어. 그래서 회가 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 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할 테니까. 무캄바 잎사귀에 이를 딱 먹었다. 이것을 무캄바가 땡기도록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무캄바를 먹고 나면 금방 또 뭐가 땡긴다고? 수치 땡긴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때는 이 원숭이들 숯 절대로 안 먹어. 근데 무캄바 잎사귀를 먹으면 숯을 먹어요. 그러면, 무캄바 잎사귀에 기가, 잎사귀 속에 어떤 성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독성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왜? 독성분이 있는 걸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독성분을 제거해줘야지. 거기서 위장 안에서 무캄바 잎사귀가 이제 소화되고 있을 때, 예, 수치 들어가주면, 독성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좋은 성분은 뭐예요? 흡수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땡긴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 그 당시에 건설인가? 거기에 이제, 예, 그 뭐라 그래요? 해외 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주장소 뭐 소장 멕시코 시티에 출장을 갔다가 멕시코 시티는 물이 나쁘기로 아주 악명이 높아요. 공기도 최악이고 물도 최악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설사를 일주일 내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LA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이제 설사는 멎었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 잠도 깊이 못 자겠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리고, 자꾸 쥐가 나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상하다고 해서 피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이야. 근데 그 증세가 무슨 증세였냐고 하면 마그네슘 부족 증세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병원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그네슘 검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부가, 이제, 어떻게 했냐, 참 이상하다. 이제 설사는 안 돼.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서울 상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야. 강원도 산골 농가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남편이지. 그러니까 어릴 때 뭐만 뒤집다 먹었겠어요. 강냉이하고 감자. 그래서 막 그게 막 쌀밥이 먹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제 월급을 좀 받고 하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래, 여보, 이제는 나는 강냉이하고 뭐예요?
강냉이하고 감자는 밥상에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은, 감자와 강냉이 그때는 보기도 싫은 거야.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데 멕시코,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그네슘, 근데 감자, 강냉이 안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아. 제일 많아.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하고 돌아왔으니 마그네슘이 떨어져 버린 거야. 왜? 그거를, 보통 사람이면 뭐요? 자, 마그네슘이 떨어져, 설사를 많이 해서 마그네슘 성분이 너무 많이 배출되버렸다. 그럼 마그네슘이 더 많이 필요하지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뭐요? 감자가 땡기네? 혹은 뭐요? 찰옥수수가 땡기네? 이렇게 되는데, 이 강원도 사나이라 그게 지긋지긋해서 뭐예요? 땡겨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나이, 강원도 사나이한테, 자, 마누라한테, 감자 좀 쪄달라고 그래. 그래도 뭐예요, 자기는? 아, 감자, 어서서 지긋지긋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을, 근데 그, 이제, 컨디션은 계속 안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까?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진단도 안 나왔으니 그때는 마그네슘 검사도 아니에요. 요즘은 보니까 마그네슘 검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부인이 남편 와이셔츠 빨아가지고 데리고, 그러면서, 남편 걱정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데리면서, 여러분, 남편 걱정도 되고, 참, 나는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결혼 잘했어. 근데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그러고 있는데, 그 와이셔츠 데리고 있는 동안에, 빨리 슈퍼를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오늘 저녁 내일 먹을 것까지 한 며칠 슈퍼 안 가도 될 만큼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냉장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슈퍼에 가고 싶더래. 그래서 남자들은 가고 싶어도, 갈 필요가 없어. 그러고 안 가요. 왜? 다 준비되어 있어.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여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게,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숲에 간 거야. 숲에 딱 갔더니 싱싱한 옥수수가 방금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쌓아놓고 싼 값에 세일이야. 그래서 이제 부인도 오랫동안 강냉이를 안 먹어가지고 부인 막 크게 막 먹고 싶은데 이 강냉이를 사서 쪄서 오늘 저녁 식탁에 내놔봐야 남편은 뭐예요? 안 먹어. 그거 다 알아 부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의 생각에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남편이 뭐예요? 먹을 것 같아. 그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그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이야. 우린 너무 이론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본래 안 먹는 사람이지만 먹을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이론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감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탁 이제 쩌나 이제 오늘 저녁 때 퇴근해서 오면 쪄서 자 준비를 딱 해놔야지. 하는데 한편 남편은 또 옥수수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 나는 옥수수 지긋지긋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날까? 그래서 이제 낮에부터 그래서 부인한테 뭐예요? 오늘 저녁에 나 옥수수 먹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남자의 똥꼬집을 뭐라 불러요? 나는 옥수수 안 먹는다고 말했으니 이미 선언했으니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래요. 남자 권위가 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남자는 전화도 안 하고 오늘은 마누라가 옥수수를 쪄놨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탁 이제 퇴근해서 오는데 부인이 전화를 해서 여보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40분 남았어. 그래서 오케이 부인이 알았어. 근데 왜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또 옥수수 찌겠다고 그러면 남편이 뭐요? 그걸 왜 줘? 난 안 먹잖아. 혹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 부부간에 눈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남편이 드디어 예정한 시간대로 40분 후에 도착을 하니까 집안에 탁 들어가니까 옥수수 향기가 뭐요? 물씬 나는데 짐이 꼴깍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었더니 옥수수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그 나쁜 증세가 다 없어졌어. 여러분, 그런데도 이 부부는 왜 그렇게 옥수수가 땡겼는지, 왜 옥수수를 먹고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나쁜 증세가 없어져 버렸는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잘 유지해 주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박수! 그래서 사실 뉴스타트란 게 뭐냐 하면 이런 기린에게는 뼈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게 산성비가 내려서 토양 속에 칼슘 인성분이 다 녹아서 부족해지면 기린이 먹는 나무 잎사귀에 인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린을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뼈가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한 의사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의사이신
하나님을 주치의로 삼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부디 종교적으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이 맨날 이놈 한다. 하나님이 벌 준다. 하나님 뭐 이런 여러분이 이 흔에 빠진 이 하나님들은 다 무선적 하나님이에요. 종교적 하나님이야. 예.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돌보시고 계시네. 심지어 누구 거죠? 원숭이 거죠? 기린 거죠? 기린이 뭐 헌금합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임마 땡기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종교들은 싸움밖에 안 해요. 여러분 세계 이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저 비참한 전쟁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요? 그 종교 때문이야. 여러분, 응? 십자군 전쟁이 뭐요? 여러분, 응?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응?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왜? 십자군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는 수대로 뭐예요? 천국에 가면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뭐 그런 조건적 공로를 전쟁에 나와서 적군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켰으니까 너는 뭐예요? 천국 보내준다. 전쟁 안 나간 놈은 뭐예요? 천국 안 보내준다. 이런 대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 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알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보면 막 종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러면 다 뭐예요? 이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저 교회 가면 저 복잡해.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이상하게 변질을 시켜가지고 각종 그런 형식적인 제도적인 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기 주시는 분. 누구에게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그 생기가 없으면 뉴스타트가 돼야 안 돼요. 뉴스타트가 안 돼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자연 치유가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기린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원숭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저 원숭이들은 11조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에서는 뭐라 가르쳐? 11조 안 내면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
또는 뭐요? 하나님한테 뭐 졌다? 빚졌다. 이래서 의무감에 짓눌려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자. 생명의 하나님. 아시겠죠? 그 생명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되는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차별을 하자. 동물이나 인간이나 차별해야 안 해요. 다 유전자를, 그 생기를 줘서 돌보시고, 잘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말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뭐를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의로운 사람이거나 불의한 사람이거나 차별하지 않고 해를 비춰주신다. 그게 비처럼 해처럼 주시는 사랑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더 가면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 네. 하나님은 악해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저는 이런, 그런 사랑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니라.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놈은 벌 줘야지, 벌. 종교는 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신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악할지라도, 은혜를 모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목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강의는 알고 보면 생기 강의예요. 생기 강의란 것은 하나님 사랑 강의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 하나님의 사랑에만 총 집중해서 가르치는 그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기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팍 꺼지는 것은 언제 꺼져요? 너무너무 억울할 때. 그렇죠? 너무 배신당했어. 뭐라고? 예수가. 억장이 무너지면서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생기가 꽉 막아요. 선이 생기인데, 선 반대, 악은 그 생기를 어떻게 한다? 막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팍 꺼져버리지. 진실이 진실 속에 생기가 있는데, 거짓, 내가 속았다. 배신당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기가 꽉 막혀버려. 자,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너무나 악하고, 너무너무나 내가 배신당했다. 그러면 세상에 기가 어떻게 돼버려? 팍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아! 쓰러져요. 유전자 팍 꺼져.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냐, 괘씸하다, 밉다, 화가 난다. 이럴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유전자를 팍팍팍팍 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모든 병이 회복이 안 돼. 응.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로, 생기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거는 위대한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는 에너지, 힘, 그럼 뭐 전기, 뭐 중력, 뭐 원자력, 뭐 이런 힘은 물질적 힘이야. 이 물질적 힘, 전기도 물질적 힘입니다. 전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하게야,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 전기 치료하면, 갑자기, 달라졌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물질적, 즉,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이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일반적으로 정신적 에너지, 혹은 정신력이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깊은 명칭은 영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를 내가 뭐예요? 알면, 알게 되면, 사랑 에너지가 팍 들어와. 아는 것이 힘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탁 들어오면, 여러분, 뇌파가 바뀌어요. 뇌파가. 뇌파가 탁 변해가지고, 우리, 짜증나고, 막, 이런 뇌파가, 좋은 뇌파, 알파파라는 좋은 뇌파로 쫙, 벼랑간 변해요. 순식간에. 그러면 유전자가 쫙 켜지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망가졌던 유전자 회복되기 시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뭐가 돼? 자연 치유력으로 변화돼서 여러분이 치유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뇌파 서론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 놀라운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